아니, 이게 다 뭐예요? 아, 보면 몰라. 너 점심 먹이려고 챙겨왔지.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런칭한 스프링 피크닉 세트야. 네가 먹어보고 모니터링 좀 해줘. 아니, 근데 무슨 회사 대표가 이렇게 한가해요? 아침에도 오고, 점심에도 오고. 아니,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일하고 있잖아. 시식평 해달라니까. 이 고객의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고객님, 얼른 드시고 평해주세요. 내가 배가 고파서 먹기는 하겠는데 이렇게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지 마요. 아니, 우리 일주일간 데이트하기로 한 거 잊었어?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만 보면 되잖아요. 아니, 하루에 10번을 봐도 모자랄 판국에 한 번이라니. 그럼 내가 양보해서 3번. 아니, 배고프다더니 왜 안 먹어? 입맛이 없어? 배는 고픈데 입맛이 없네요. 저, 별이 아빠 때문에 그래? 별이가 아빠랑 놀이동산 가고 싶다고 그래서 티켓 끊어줬는데 아저씨가 괜찮으실지 걱정이에요. 그래서 일단 보라한테, 대로씨한테 같이 가달라고 부탁해두긴 했는데. 꼬마 처제랑 같이 살아서 그런지 나도 꼬마 처제가 남처럼 안 느껴져. 저, 별이 아빠 떠나면 별이 강대로 씨가 맡게 할 거야? 내가 맡아야죠. 내 동생인데 내가 키워야죠. 그래, 너하고 애착관계도 생기고 해서 강대로 씨보다는 아리 네가 맡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근데 아리 아버지가 허락해 주실까? 허락 안 하신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별이한텐 이제 내가 유일한 혈육인데. 독립해서 별이랑 같이 살려고요. 저기 우리 집에 아직 별이 방도 그대로 비어져 있고, 아, 내 방에 네 침대랑 화장대 안 치우고 다 그대로 있어. 아니, 그걸 왜 안 치우고 그대로 뒀어요? 그걸 왜 치워? 네 건데. 그럼 나 독립할 때까지 잘 보관하고 있어요. 아니, 그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점심시간 끝났다. 가야겠다.